안녕하세요. 아미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제 채널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소년들, 방탄소년단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하셔서 방탄소년단에 대한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타투는 사람들이 자신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며 방탄소년단 지민은 꽤 많은 타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민의 타투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민에게 영감을 받아 타투를 하고 싶은 팬들은 타투의 의미와 선택 이유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미로서 여러분과 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방탄소년단 지민의 타투에 담긴 의미를 살펴볼까요? 넘버 1. 새로운 타투. 아미 여러분, 방방곡곡 콘서트 둘째 날 방탄소년단과 함께 춤출 준비 되셨나요? 3월 10일, 방탄소년단이 서울 올림픽주 경기장에서 2년 만에 무대에 올라 화양연화 서울 콘서트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콘서트 무대에서 공연하는 모습이 포착된 가운데 그의 새로운 타투를 팬들에게 살짝 공개했습니다. 특히 지민은 목 뒤와 왼쪽 연도 뒤에 새로운 타투를 새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목덜미에 새긴 첫 번째 타투는 초승달을 왁싱한 듯한 아기자기한 디자인입니다. 공연 후반부에는 셔츠 깃 바로 위에 아름답게 자리 잡은 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디자인은 발견하기 조금 어렵지만 일부 팬들은 지민이 귀 바로 뒤 목 옆에 스크립트 문신을 새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문구가 귀 바로 뒤에 새겨진 것으로 추측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지민이 귀 뒤에 쌓인 문신을 새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미들은 정국의 시그니처라고 생각했지만 두 아이돌의 이름이 J로 시작하는 데다 생김새가 조금 닮아 지민의 시그니처라는 것이 진실입니다. 아미들은 지민이 이미 아름다운 바디 아트 컬렉션에 이런 의미 있는 타투를 추가한 것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아직 진짜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대부분 콘서트에서 선보인 새로운 아트워크가 너무 마음에 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넘버 2. 갈비뼈를 가로지르는 네버마인드. 지민의 문신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오른쪽 갈비뼈에 새겨진 네버마인드 문신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미들은 2014년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에서 방탄소년단의 공연 중 이 문신을 처음 발견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무대를 떠난 후 문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많은 팬들은 무대 소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8년 방탄소년단의 굿모닝 아메리카 데뷔 무대에서 네버마인드 타투가 다시 나타나면서 상황이 이상해졌습니다. 팬들은 이 타투의 진위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였지만 결국 지민이 가짜 타투를 진짜로 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민의 네버마인드 타투는 네버마인드 쉽지 않지만 가슴에 새겨봐 라는 가사에서 영감을 받아 새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넘버 3. 13초. 그리고 숫자 13초이 새겨진 문신도 있습니다. 지민의 13초는 2020년 3월 라이브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숫자의 의미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 숫자가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 가지 가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데뷔일 2013년 6월 13일 과 지민의 생일 1995년 10월 13일을 의미할 수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떤 설이 사실이든 13분이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지민에게도 행운의 숫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민은 2020년 2월까지 이 수수께끼 같은 문신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카운트다운 공연 중 양쪽 팔꿈치에 붕대를 감고 있어 새 문신을 한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타투 스타일리스트의 전문가에 따르면 이것은 문신 공개를 미루어야 하는 많은 유명인의 표준 절차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지난 6월 지민이 브이라이브에 출연해 팔꿈치에 각각경과 경원지라고 적혀 있다고 밝힐 때까지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넘버 4. 영 포에버. 엘리트의 기사에 따르면 2020년 2월 27일 방탄소년단의 M카운트다운 공연이 끝난 후 팬들은 지민의 팔꿈치에 두 개의 붕대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팬들은 지민이 양팔에 하나씩 새 문신을 새겼다고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의심은 5월 11일 방탄소년단의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팬들은 지민의 왼쪽 팔꿈치 위에 있는 문신 중 하나를 순간적으로 포착했습니다. 문신의 크기가 작아 무엇인지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아미들은 앞으로 더 자세히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M카운트다운 공연 중 지민은 양쪽 팔꿈치 같은 부위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미들은 왼쪽 팔꿈치에 있는 문신과 같은 오른쪽 팔꿈치에 또 다른 문신이 있는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2020년 6월 21일 일요일, 지민과 정국이 함께 김밥을 요리하는 브이라이브에서 지민의 팔 문신에 Young Forever라고 적혀 있는 것이 별표 최종적으로 별표 밝혀졌습니다. 같은 앨범에 수록된 방탄소년단의 노래 중 한 곡을 연상시키는 문신이었죠. 지민의 네버마인드 문신과 같은 글꼴로 새겨져 있다는 점도 독특함을 더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방탄소년단의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팬들은 두 문신을 서로 다르게 보았습니다. 지민에게는 개인적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문신이 있습니다. 팬들은 한동안 그의 문신에 담긴 의미를 해독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마침내 번역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저희만큼이나 지민의 타투에 담긴 다양한 의미를 알아가는 재미가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지민의 문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방탄소년단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아미 여러분, 다음에 보고 싶은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 영상이 즐거웠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